옛날에 없던 남자가 이렇게 전파상을 하고 있었어. 전파상이 뭔지는 알지? 응. 거기서 뭘 고쳤어? 그렇지, 전자제품. 특히나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많이 고쳤잖아, 옛날에는. 주파수 맞춰갖고 하는 거. 그런 걸 정말 잘 고치는 남자가 있었어. 근데 이 남자가 장가를 안 가고 그냥 돈 버는 재미에 맛이 들려가지고 장가 가는 거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마음이 넘어가지고 장가를 갔다? 뭘 갔다고? 장가 갔어.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여자랑 같이 이제 여자가 싫었는데 여자가 샤워를 탁 하고 이제 탁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침대 딱 누웠더. 근데 이제 샤워를 탁 하고 아주 그저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와인을 팍팍팍팍 먹었어.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? 살짝 돌았지. 돌아가지고 이러면서 딱 떨어졌어. 근데 여자가 얼마나 속상했겠어. 그래 안 그래요? 그럼 속이 부글부글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.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다가 주제 아 하고 딱 쥐더니 갑자기 가슴을 손이 샥 오는 거야. 그 여자가 이러면서 막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.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어딘지 알지? 어딘가고?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니 알겠지만 좋잖아. 어떻게 하면 좋잖아. 이 여자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어. 근데 왜 하지 이 남자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. 안 내려가는 거야.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막 창고대처럼 아 왜 소리가 안 나지. 이 여자가 속이 터지니까 남자를 톡 치면서 자기야 그러니까 이 남자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야. 자기야 계속 돌리지 마. 돌리면 소용없어. 곧